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모델 세리오너 분당 브로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급하게 방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실버 컬러를 주문하고 1시간 배송으로 아침 9시에 정확하게 물건을 받았습니다. 사실 분당 브로더는 아이폰 12 프로를 주문을 했었어요. 실버 컬러를 주문을 했었는데 사전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로 맥스를 한번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아이폰 언박싱을 좀 해보면서, 아무래도 저는 테슬라 유튜버니까 테슬라 오너분들이 아이폰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2가 역대급의 판매량을 자랑했다고 하죠. 갤럭시 S12보다 더 많은 판매량이 현재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테슬라 오너분들께서도 테슬라와 아이폰을 처음 쓰는 조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폰에서 테슬라 오너들이 쓰기에 좋은 앱 7가지를 함께 추천을 드리는 특별한 언박싱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좀 녹음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저 영롱한 느낌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아이폰의 여러 디자인 중에서 이 깻잎 통조림 디자인을 정말 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디자인이 다시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려먹기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저는 뭐 이걸 다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감탄은 여기까지 하고, 자, 테슬라 유튜버로서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세팅을 하기 전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1 프로와 한번 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기 자체는 뭐 맥스와 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의 차이가 좀 나죠.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약간 두꺼워진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깻잎 통조림의 디자인 자체가 두꺼운 느낌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이 깻잎 통조림의 디자인을 좋아했었기 때문인지 그립감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크기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네, 약간 요 정도 1.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을 좀 받지는 못해요. 물론 뭐 맥스이기 때문에 크기는 크지만 기존의 아이폰 뭐 10 프로나 혹은 11 프로, 아이폰 10이나 11 프로 맥스를 한번 주워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사실 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이런 이 사이드에 있는 이 스탱 느낌이 매우 좋고요. 저는 11 때 개인적으로 이 시그니처 컬러였지만 이 컬러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 12 프로 맥스의 컬러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당연히 액정의 크기 차이도 네, 많이 나게 되죠. 베젤은 살짝 얇아졌다고는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사실 잘 못 느끼겠고요. 일단은 맥스 자체가 액정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시각적 만족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화면을 똑같이 놓고 비교해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네, 그럼 이제 세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기본 설정을 하고 나오면 만나게 되는 화면은 일반적인 아이폰 사용자라면 굉장히 익숙한 화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테슬라 오너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샀을 때 어떤 세팅을 해야 할지 추천드리는 앱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당연히 이 기본적인 앱들 다음으로 제가 첫 번째 깐 앱은 바로 테슬라 앱이죠. 테슬라 앱을 설치하시고 나시면 기본적으로 이 카드키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집에 왔어야 됐기 때문에 카드키를 현재 등록을 하였는데요. 차에 이 새로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차에 타신 상태로 카드키가 있는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신 이후에 테슬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카드키 등록이라는 메뉴가 이 부분에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이 카드키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앱이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가 인증된 상태로 사용이 되게 가능하게 되고요. 핸드폰 키가 이게 등록된 상태로 컨트롤이나 기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일반적인 앱들, 그냥 앱스토어 앱 내의 앱들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앱스토어에서 이제 테슬라라는 앱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로 검색을 해보면 먼저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기본
공식 앱이 나오게 되고요. 상당히 다양한 앱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앱들을 좀 선택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게 되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분당 프로더가 추천드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몇 가지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앱은 이 스탯입니다. 이 스탯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스탯은 무료 앱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모델 SX3Y 오너들의 통계치를 제공해 주는 앱입니다. 통계라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가 테슬라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내가 일반적인 오너들 대비해서 예를 들면 업데이트가 얼마나 좀 뒤처지고 있는지, 혹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버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컨트롤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뭐 온도를 조절하거나 어떤 특정 기능을 켜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키면 알림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테슬라 계정을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 계정으로 로그인 해볼게요. 아이폰 사용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면 기존의 앱 로그인된 이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을 하시게 되면 당신의 통계치를 기부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글쎄요,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보통 좀 더 나은 앱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편입니다. 자, 제 앱이 연동된 모습입니다. 현재 충전 상태가 현재 디스커넥트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 현재 배터리량 그리고 최근에 충전한 내용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초반에 가장 좋게 유용하게 썼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실제 이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테슬라 그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주행거리, 하지만 여태까지 주행 습관이나 현재 뭐 계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 예상되는 주행 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저만 해도 한 110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안에서는 이 킬로미터로 주행 거리를 하지 않고 이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가끔 제 실주행 거리가 궁금하거나 혹은 장거리를 갈 때 좀 미리 계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스탯 앱을 통해서 요 숫자를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요 밑에는 제 주행에 대한 어떤 효율성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시게 되면 각종 통계치가 이렇게 제공되게 됩니다. 저의 운전에 대한 효율성이나 혹은 일별 주행거리, 네, 그리고 배터리 그 건강도들이 제가 처음 0km부터 키로수로 올라가면서 얼마만큼 네, 이제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이렇게 보통 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죠? 근데 보시면 사실 이게 1차 선형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격한 좀 하락을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제가 이때쯤에 휠 인적을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한 490km 정도의 배터리 헬스를 가지다가 휠 인적을 하면서 480 후반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면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팬텀 드레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제가 앱을 지금 연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보들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얼마만큼 키로수를 충전했는지 혹은 이게 금액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세팅값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주변의 그 기름 기준의 가격과 충전 가격을 입력을 해 놓으시면 제가 실제로 이 전기차 테슬라를 타면서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이득에 대한 세이브를 했는지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서 확인되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테슬라 오너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이 각각의 정보들은 이렇게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로 출력해서 저장해 놓으시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테슬라 오너들에 대한 전체 통계 지표입니다. 여기 올 기준 모델 SX3Y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모델 3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스탯 앱을 쓰시는 전 세계 사용자들 기준으로 모델 3 사용자들 중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효율성이나 혹은 팬텀 드레인 정도, 그 다음에 펌웨어 버전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44.10.1 분당 프로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버전이죠. 이 버전의 사용자가 어느덧 54%를 넘었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모든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최신 이렇게 가장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앞으로도 1.2%의 사용자분들이 지금 44.15 버전의 어떻게 보면은 얼리 테스터로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테슬라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 기능들, 실내 온도 조절이나 혹은 테슬라 공식 앱에서 제공하는 충전 포트나 프론트 트렁크를 여는 이런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터, 저기 히팅 시트, 그러니까 열선도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죠. 지금 보면 계속 그 가스, 그 기름 가격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충전할 때 킬로와트당 얼마를 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슈퍼차저 기준이면 한국 기준이면 313원이죠. 뭐 이렇게 입력을 해놓거나, 혹은 슈퍼차저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313원이고 뭐 저기 차데모 같은 경우는 한 250원 정도 하니까 이렇게 입력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KRW가 있던가요? 있나 보네요. 아, 있네요. KR. KR도 한번 원화로 나오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리터당 가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세이브 코스트 같은 내용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로백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보통 그 제로마일에서 60마일까지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걸로 제로백 기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스타트를 누르고 100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멈추게 되면 측정을 해주게 되는 기능인데요. 저도 초반에는 재미삼아 했지만 아무래도 공도에선 위험하니까 사용하시는 것은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앱은 커맨즈라는 앱입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앱은 과거에 분당 프로도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폰의 단축어 기능과 NFC 카드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모델3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를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끝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테면 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프렁크나 트렁크를 열고 싶을 때 우리는 앱을 보통 사용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커맨즈 앱과 NFC 카드를 통해서 그냥 아이폰을 대기만 해도 프렁크를 열게 하거나, 혹은 뭐 충전 포트를 아이폰만 대면 열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커맨즈 앱에서 그 제공되는 일반적인 기능들은 여타의 테슬라 앱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1번으로 소개해드렸던 스탯 앱에서 차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과 거의 동일하죠. 물론 이런 에피센시, 이런 추정 거리 같은 것도 나오는 정보들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축어 앱과 이 기능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들이나 혹은 프렁크 에어러, 트렁크 에어러 같은 걸 커맨즈 앱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단축어 세팅을 한 이후에 NFC를 통해서 이 단축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면 아이폰을 마치 킵합처럼 트렁크에 갖다 대기만 해도 트렁크가 열리고, 프렁크에 갖다 대기도 프렁크가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예, 생각보다 은근히 좀 편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NFC와 기타 준비를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폰이 잠긴 상태에서 태그를 하시게 되면 작동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된 상태에서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페이스 아이디를 체크해서 아이폰이 기본적으로 이 잠긴 마크가 열리는 이 상태는 되셔야지, 이게 자물쇠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태그가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태그를 하셔야 단축어 기능이 NFC를 통해서 커맨즈 앱 통해서 연결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 소개해 드릴 앱은 전기차 오너라면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EV 인프라입니다. 네, 이렇게 EV 인프라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 EV 인프라라는 앱이 보이시죠? 이 앱은 개인이 만드셨나 봐요. 이렇게 방용이라는 그 개인이 만드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설치를 해놓을게요. 설치를 눌러놓고, 전기차 오너들,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타의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제가 본 전기차 오너분들은 거의 무조건 EV 인프라 앱은 거의 필수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림도 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단에 DC 콤보, 차데모, AC33 슈퍼차저 완석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쓰는 차데모랑 슈퍼차저 완석 이렇게 세 개로 필터를 하시게 되면 제가 있는 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충전소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정 포인트를 눌렀을 때 여기에 지금 실제 사용되는
정도들을 확인하시거나 사용자들의 리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경과시간이 얼마만큼 지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충전하려면 언제쯤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DC 콤보, 차데모, AC34, 완속 이렇게 그 포트의 종류별로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남긴 후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남긴 건데요. 여기 있는 제가 주로 가는 DC 콤보의 이 스팟이 40 정도 속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또 13에서 15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이라 좀 느려진 것 같다. 뭐 이런 정보들 공유하기도 하면서 혹은 뭐 주차비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 확인하기 때문에 보통 저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좀 가보지 않은 곳, 잘 모르는 곳을 갈 때는 꼭 EV 인프라를 통해서 근처의 충전 인프라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편입니다. 뭐 슈퍼차저 같은 내용들도 슈퍼차저 같은 우리 테슬라한테 중요한 네, 이런 스팟들도 이렇게 다 똑같이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테라스 판교 슈퍼차저 보니까 현재 4대가 모두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그 건물 안에서 주차료를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팁들도 공유가 되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경로 안내 기능을 통해서 팀앱이나 카카오앱이 등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주변 전기차 오너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충전 속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서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뿐 아니라 전기차 오너라면 필수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릴 앱은 T플러스라는 앱입니다. 이 앱도 일종의 커뮤니티, 전기차 커뮤니티 유저들을 위한 앱인데요. E4 테슬라라고 되어 있는 이 앱입니다. 일단 먼저 설치 버튼 눌러놓고요. 사실 보면 그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EV 인프라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되게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충전 이 슬롯들을, 스톨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쓰는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A라는 슈퍼차저에 제가 주로 가는데 거기는 늘 만석이다. 혹은 특정 시간대에 내가 가는데 늘 자리가 없거나 대기를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이 앱을 통해서 그 스팟, 그 자주 가시는 충전 스팟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고 어느 시간대가 제일 붐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뭐 그 외에도 그 동일하게 차에 대한 컨트롤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이제는 전기차 앱이라면 거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슈퍼차저의 사용 슬롯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사실 테슬라 기본 앱에서도 보시면 이 주변 슈퍼차저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분당 쪽에 있어서 그런지 분당 판교는 늘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 뭐 방금 보셨죠? 이렇게 수원 테헤란이 갑자기 나온다든가 이 근처에 대한 이 주변 슈퍼차저라는 말이 되게 무색할 만큼 거리로 잘 정렬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사실 요 근처에 뭐 제가 주로 가는 스팟이 아닌 먼 거리에 있는 슈퍼차저는 사실 요 정보를 보기보다는 EV 인프라나 조금 전에 보셨던 이 T플러스 같은 앱들을 통해서 주로 확인하는 편이에요. 앱을 사용하는 동안 위치 연락을 해주고 알림도 오픈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하면 첫 번째 지도 화면이 뜨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성남 판교 슈퍼차저입니다. 현재 3대 충전이 가능하죠. 여기서 여기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그 슈퍼차저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날짜별로 이 슬롯이 몇 개씩 찼는지 여기 현재 4개의 슈퍼차저 슬롯이 있거든요. 4개가 다 찬 시간은 주로 요 새벽 시간대였네요. 특이하게도. 그리고 오후 한 2시 정도, 오후 5시, 7시 정도 찼고요. 이렇게 일자별로 보시면서 내가 특정 요일에 가봤을 때 지난주 이상 이런 요일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나 보시게 되면 주로 1시 이후 점심시간 이후 시간들은 공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슈퍼차저를 갔다가 헛발질 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 커뮤니티 부분은 크게 활성화됐다라는 느낌은 좀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요 테슬라 기능에서 자기의 계정을 이제 연동하면 그런 그 피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 앱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연동하기보다는 이 충전소에서 슈퍼차저의
어디 여행 갔을 때 예를 들면 뭐 강릉 같은 데 갔을 때 강릉 주차가 주로 비는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앱은 ABRP라는 앱이에요. 이거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아주 유용한 앱은 아니긴 한데 저는 테스트 삼아서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꼭 한 번씩 해보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어베로 루트 플래너라는 앱이고요.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 테슬라 사용자들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테슬라로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배터리가 좀 애매하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찍어보고 도착 예정지까지 남은 배터리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거를 꼭 차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림을 또 마찬가지로 세팅하고 네, 스타트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어디로 갈까요? 부산을 가보도록 할게요. 부산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슈퍼차저 부산 일단 하나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으면 위치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처음 세팅을 해서 차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네요. 네,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여러 브랜드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테슬라의 모델 3, 저는 구형이니까 하고요. 저는 롱레인지인데 20인치니까 요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정을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했고요. 자, 이제 경로를 이렇게 누르면 내비게이션처럼 길 안내도 해주고 유료 과금을 하게 되면 뭐 과속 카메라나 뭐 이런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옵션으로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사실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 차량을 검색을 해서 세팅을 한 이후에 이렇게 목적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부산을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검색을 했고요. 대충 뭐 부산 뭐 지방국세청 근처네요. 네, 여기를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구글맵 기준으로 예상 경로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4시간 2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나오게 되고요. 네, 충전 없이 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99%로 출발을 하게 되면 11%가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팅을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속도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나 도로 컨디션을 지정을 하거나 짐을 얼마나 실었냐에 따라서 실제 배터리 소모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죠. 테슬라에서도 예상 배터리량이 제공이 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고려돼서 나오는 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가다 보면 항상 예상치보다 다른 결론들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실제 좀 더 실제적인 배터리 소모량을 예상할 수 있어서 저는 장거리 여행 가기 전에 이걸 한번 꼭 눌러보고 네, 그러고 나서 여행을 좀 떠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보통 우리가 유료로 쓰는 충전 서비스들에 대한 앱을 좀 깔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차지비와 그 KT 충전기를 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사용 여건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모델3를 출고 날짜를 받아놓고는 모든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카드와 카드를 다 발급받고 그 어디 모든 앱들을 다 깔아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쓰는 것들은 결국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폰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 거의 몇 달 동안 환경부 카드랑 이 차징메이트 차징메이트 그리고 조금 전에 가르던 차집이 거의 3개 정도 외에는 거의 쓴 적도 없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또 앱도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징메이트와 이렇게 차집이 정도만 씁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앱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 충전 서비스 앱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설명을 드리기보단 사용자분들보다 많이 다르실 테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사실 아이폰 12용 앱이라기보다는 애플워치용 앱입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전용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워치앱 포 테슬라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사실 폰에서는 제공이 안 됐었는데 제공이 되나 본데 이제? 그러네요. 폰 앱이 나왔네요. 이게 원래 폰 앱이 없었거든요. 그 애플워치 앱만 있었는데 이제 폰 앱이 출시가 됐네요. 이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 기능 앱 자체는 굉장히 사용성이 좋은 편인데 애플워치로 로그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했었었는데 잘 됐습니다. 폰이 좀 나왔네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폰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네,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네요. 앱이랑 정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공식 앱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 같네요.
자, 이게 아마 세팅이 굉장히 불편했었기 때문에 처음 세팅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앱을 같이 나오게 한 것 같아요. 이 앱의 단점은 이렇게 한글화가 참 되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냥 영어 앱일 때도 그렇게 어려운 이슈들은 아니라서 굳이 한글화가 안 됐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앱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폰 애플워치에서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있죠. 와치포 테슬라라는 앱을 저는 이렇게 좌측 상단 컴플레이션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면 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로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연동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제 차의 배터리를 바로 볼 수 있고요. 또 이 앱을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것은 차량 실내의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외부의 온도고 차량 실내의 온도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부의 온도가 몇 도냐를 떠나서 차 안이 지금 뭐 40몇 도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많이 보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차량 실내 온도를 실제 보고 이렇게 팬을 가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 앱에서 굉장히 제공했었던 것 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디프로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한글 버전이 얼마 전에 나오면서 녹이기라는 기능인데 이것은 그냥 내부 히터를 켜는 게 아니라 차가 정말 얼거나 충전 포트가 좀 얼거나 혹은 전면 유리나 후면 유리가 많이 얼었을 때 이 해동을 하는데 가장 집중하는 모드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이기 기능이 겨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차 문을 여는데 이 앱을 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가서 요걸 터치만 해주면 바로 키팝이나 그러니까 키카드처럼 자동차 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라도 이 앱을 통해서 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앱입니다. 좀 유료 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애플워치를 아이폰과 같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커맨스 앱과 NFC 카드를 활용한 이 프렁크나 트렁크 열기 같은 기능들도 애플워치가 있다면 사실 이걸로 간단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프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이 앱은 계속 테슬라랑 연결을 시도하면서 이 백그라운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터리의 소모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인터벌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앱을 통해서 원격 시동이나 이런 것들도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출시에 맞춰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테슬라 오너분들이 설치하면 좋을 만한 앱 7가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앱은 애플워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 오너에게 굉장히 유용한 앱이니까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분당 프로 대 테슬라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프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